저희 DCX파일이 사실 뭐 유무죄를 판결하는 여러 가지 정치 싸움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슈퍼플레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럼 인생 상담도 하는데? 뭐. 정말 많은 슈퍼플레이들이 와요. 특히나 펜타킬에 관련된. 펜타킬은 너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펜타킬 사연만 정말 막 수천 개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보고 어쨌든 그 중에서 선별을 오늘 한번 해봤어요. 드디어 약간 펜타킬 페스티벌처럼.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개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조금 더 멋있는 슈퍼플레이 펜타킬에게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선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후보. 제목. 예. 사연부터. 친구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친구야 또? 아, 본인도 아니고. 어쨌든 뭐 재보자. 남상준님. 저와 친구들이 같이 플레이했던 영상입니다. 게임 중후반쯤에 우리 팀의 원데이 드레이븐을 제외한 모두가 몰살 당하고 맙니다. 그 뒤에 상대편은 바론을 향해 달려가고 드레이븐이 견제를 하러 갔다가 1대5 펜타킬을 먹는 영상입니다. 1대5! 5대1! 와, 티어도 플래티넘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1대5! 그리고 웃긴 게 친구랑 같이 이제 한 건데 본인들은 다 죽었고 친구만 남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어깨가 무겁네. 한번 영상 한번 보죠. 네. 펜타킬 1대5는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예. 자, 일단은 요게 한타. 예. 뭐 일단 4대5고 원딜이 없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싸움 다음 싸움이 잘 안 되죠. 일단 딜러가 없어요. 예. 조합에 신지드 오고 애니비아 알리스타 확실한 누코가 없습니다. 여기서 드레이븐이 이제 고뇌를 하겠죠. 자, 당연히 바로 이건 뭐 바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무조건 거죠.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돼요. 자, 드레이븐 등장했고 발견했어요. 와드를 통해서. 드레이븐이 보니까 좀 잘 컸네요. 못 큰 드레이븐은 아니고 제대로 한번 공을 긁었고 퐁! 아파요. 아파요. 그대로 저 하나 잡고 진이 그냥 잡혔고 순 반응 빨랐고요. 자, 두 번째 파이팅 좋고요. 네, 아직도 바로 치고 있습니다. 먹긴 먹었고. 자, 셋. 퐁. 차고. IQQ 했는데. 카이팅! 이거 쫓아가면서. 투! 그대로. 투. 펜타킬까지. 이야, 드레이븐 펜타킬. 드레이븐이 뭐 대회에서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좀 챔피언 자체가 어렵잖아요. 생존기도 없고. 예, 그런데 그 드레이븐을 가지고 진짜 꽤나 멋진 활약을 해줬고요. 저희가 한번 느린 영상으로 드레이븐이 영웅이 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단 드레이븐이 못 컸던 게 아니에요. 잘 컸어요. 아군 중에 꽤 잘 컸었고 상대는 바론을 치고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이미 한번 크게 싸웠잖아요. 상대도 주요 궁극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극기를 잘 정말 잘 맞췄어요. 4명을 맞췄어요. 일단 진이 너무 많이 맞았어. 진이 그러니까 여기서 와 데미지. 근데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은데. 진이 죽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진이 너무 허무하게 잡혀가지고 유일하게 드레이븐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캐릭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진이 있었으면 바론을 훨씬 빨리 잡았겠죠. 예. 여기서 시간 끄는 건데 시간도 잘 못 끌고 있어요. 체력상이 워낙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리븐까지 잡혔고 3대1 상황에서 그리고 바론을 먹으면서 도망가려 해보지만 쓰러지는 거죠. 원샷 원킬 수준이라 여기서 리신도 이신이 나도 좀 쎄! 하고 덤벼봤던 건데 상대가 부족했어요. 그 와중에 속박 빗나갔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도망 못 가고 그대로 전면 뒤늦게 하지만 이미 공격이 시도된 상황이었습니다. 꽤나 멋졌던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요즘에 잘 나오지 않는 비주류 원딜을 가지고 이런 장면 특히 초반에 그 궁극기로 상대 그렇죠. 4명을 긁는 장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드레이븐과 맞설 네. 두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7연패 펜타까지 해도 지네요. 심지어 졌어. 펜타하고 졌어. 졌어? 네. 조성학님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이번에 롤 시즌 초기화가 돼서 배치를 받는데 무려 6연패를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했는데 우리 팀은 저랑 쓰레시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어서 바론을 먹히는 상황에서 제가 뱅지리얼로 빙의해서 펜타킬 하면서 바론을 저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뱅지리얼 수준이었습니다. 자기가 막 감동한 거야. 자기가 감동했어. 아, 이거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쩔었어. 다음 멘트가 중요해요. 네. 잘생기고 현명하시고 유식하신 판사님들이 게임을 보시고 제 실력이 부족한 건지 판결해 주세요. 일단 이분이 보는 눈이 있네요.
보시는 눈 자체가 탁월하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뱅지리얼로 본인이 이제 빙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이분의 티어도 이제 다이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수준 높은 게임이었다는 얘기죠. 아까 드레이븐 같은 경우도 플래티넘이죠. 플래티넘. 예. 자, 보겠습니다. 일단 쓰레쉬와 이즈리얼만 남았어요. 일단 스킬 좋습니다. 잘 맞추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서 상대 바론 잡다가 일단 체력 상태가 좋진 않고요. 마나 상태도 좋지 않고. 스레쉬 노리다가 스킬 다 썼지만 필살을 잡고 뒤로 빠지면서 전멸 회복 타이밍 둘 다 되게 좋았어요. 비전 위치 너무 좋아요. 보주로 선택도 람머스가 삥 돌아가는 바람에 정교준 잡고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이것도 툭툭 펜타킬 깔끔한데요? 이것도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한 펜타킬. 이즈리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은데 느린 장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편 입장에서는 갈만했고 아군 입장에서도 당연히 막아 봄직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탐켄치가 좀 일방적으로 너무 얻어맞고 시작해서 스킬을 잘 맞췄죠. 또 이즈리얼이 접근률 되게 좋아요. 혓바닥도 잘 피하고 트리스타나 상태가 또 너무 안 좋아요. 여기서 한번 스킬 맞았죠. 또 점화까지 걸리고 트리스타나를 딱 골라 잡거든요. 이거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뒷전매 쓰고 회복 쓰면서 쭉 그 도망가는 선택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튀니까 위로 여기서 이제 뭐 삥 돌아와야 되니까 그거 마무리되고 때리다가 오는 거 보고 정조준 판단까지. 와, 도발에 걸리든 말든 일단 활시비 당겨놓으면 된단 거예요. 그렇죠. 되게 좋았어요. 트론들은 뭐 할 게 없죠. 비전과 함께 큐. 형 바로 마무리. 또 멋진데. 이야. 멋있는데요? 일단 페타킬 저희가 영상 두 개를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아무래도 1대5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드레이븐의 어떤 파괴력과 어떤 압도적인 힘, 막 한 방에 막 터트리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백미였던 것 같아요. 인파이터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백미였어요. 진짜 막 팍팍팍 도끼 박고 싹싹싹. 이게 멋졌다면 이즈리얼은 되게 말씀하신 약간 아웃파이팅, 아웃파이팅하면서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벽 넘어가고 이렇게 스킬 적중률 좋고 멋지고. 뭐 이제 조연으로 이제 쓰레쉬가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쓰레쉬가 있었고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보는 입장에서는 이즈리얼이 좀 멋있긴 했는데 뭔가 드레이브는 남자다운 우직함? 그렇죠. 게다가 그 궁극기를 딱 이렇게 긁는 네 명을 긁어내는 드레이브의 그 등근육. 예. 게다가 비주류 챔프라는 점도 조금 더 저희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아무래도 뱅지리얼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제가 그리고 그 뱅지리얼의 그 역대급 경기를 어떻게 보면 중계하면서 느꼈던 감동이 같이 좀 섞여 들어가면서 거기엔 당연히 택도 없지만 그래도 게임 졌어 이제 그래도 약간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즈리얼 참 멋있잖아. 그렇죠. 저도 그쪽으로 좀 마음이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사실 이즈리얼이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판타킬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도발 한번 잘못 걸리고 그냥 바로 죽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즈리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드레이브님한테는 정말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근데 흔해! 많아 우리 펜타킬! 아쉬워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최종 후보에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그 많았던 펜타킬을 제치고 그럼요. 올라오신 거예요. 그럼요. 예. 정말 드레이브님도 멋졌습니다. 멋졌습니다. 근데 이즈리얼님이 조금 더 멋졌다. 심지어 이즈리얼님 게임 졌잖아요. 제가 등급을 어쨌든 매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날이 날이니만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펜타키를 더 많이 보내주십사 하는 마음이 또 섞여 들어가 있는 만큼 이거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보다 멋있지 않으면 보내지 마세요. 너무 흔해 펜타킬이. 아니 그러니까 딱 드레이븐님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그 이상이면 보내시고 그 이하면 보내지도 마세요. 막 막타마 쭉쭉 뺏어먹는 그런 펜타킬을 보내지도 마세요. 숨어있다가 막, 막 이렇게 먹고 5대3 보내지 마세요. 막 아니면 아군이 막 한 명 살려두고 밀어주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안 되겠죠? 이즈리얼님은 그래서 저는 마스터 티어. 마스터 티어요? 저희 DCX5 역사상 최초로 마스터 티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스터 티어요? 네. 와 마스터 티어면 상품권이 몇 개야? 6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 장수가 작은 장수 얘기하나요? 아니거든요. 큰 장수거든요. 큰 거예요, 큰 거. 네. 상품권 큰 거 말씀.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작은 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와 어때요? 좀 아 저는 근데 어쨌든 벤즈리어를 직접 공개하신 분이 마스터 티어라면 저도 거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멋졌어요. 쉽지 네.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해줬어요, 정말 이즈리얼. 되게 미친형이나 정말 배울 것도 많았고 아니, 앞으로 또 이즈리얼 정말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하면 보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도 마스터 티어지? 말하면서 오늘 없습니다. 네, 마스터 티어 쉽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다음에 챌린저를 노리시는 분 도전하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펜타키를 사연 보내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중에 조성학님의 사연이 저희가 DCX5 방영된 이후로 최초로 마스터 티어를 저희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X5!